요즘 제가 이제 회사 저스트 뮤직도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인디고 뮤직도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바쁘게 살고 있어요. 강아지 두 마리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우리 컴퓨터 나오고 있고 제 것도 준비하고 있고 그냥 바쁘게 살고 있어요. 매우 바쁘게. 인디고 뮤직이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현재 양홍원 그리고 키드밀리가 들어왔죠. 제가 이제 인디고 뮤직을 설립한 이유는 저스트 뮤직은 너무나 이제 많은 뮤지션들이 잘 익어서 만들어진 회사가 되어버렸고 제가 이제 세 사람들을 받고 싶어도 세 사람을 받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아티스트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하민이가 들어오고 성진이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이미 좀 충분하지 않냐 이런 입장이고 저 입장에선 제 꿈이 뭔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로 해놓고 지금 길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엑스맨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좋아요. 뭐 만화 영화 다.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캐릭터 중 자비에 박사를 제일 좋아해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대머리 아저씨 있잖아요. 그분은 제일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제일 그걸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제일 매력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신의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사회의 아싸들을 데리고 자기가 키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력과 능력으로.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늘 되고 싶었어요. 지금 말고. 나이 먹어서는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을 이제 키워준다? 라는 표현을 굳이 쓰자면 그렇게 하고 싶고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는 틀림없이 우리 블랙넛이라고 생각을 해요. 블랙넛은 저랑 수많은 곡들을 했고 솔직히 모든 래퍼들이 피해요. 다 저스뮤직 뿐만 아니라 블랙넛은 너무나도 존재감이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무서워요. 저는 할 때마다 제가 발릴 거 알고 해요. 딱 한 곡만 제가 좀 발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곡은 심지어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도 안 할 건데 블랙넛이 확실히 MVP고 제일 못한 사람은 전 저 같아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저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아, 별로였다는 말은 좀 오바고 이거요. 저스뮤직이 진짜 못 대쳐먹은 건데 애들이 제가 잘한 곡은 참여를 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진행이 발리니까 다 빠졌어요. 제가 진짜 조정한 곡들은 다 빠졌어요. 한 네 곡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제 앨범에 넣을 거예요. 너무 잘 나와서. 근데 이제 진짜 공교롭게도 저한테는 제가 잘한 건 진짜 다 빠졌어요. 할 만큼 했고 멋있게 했는데 저도 근데 그것들이 들어갔어야지 훨씬 멋있었던 거예요. 저 예를 들어 스택스 형이 낸 Better라는 노래 저 거기서 진짜 찢어놨어요. 스택스 형이 자신의 앨범에서 그거 빼고 나플라시 넣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아니 스택스 형이 물론 내가 잘해서 날 뺀 건 아니에요. 그냥 안 어울렸다고 생각해서 뺀 건데 어쨌든 아쉽잖아요. 그건 완전 저한테 disrespectful한 관점이고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동안 쉬다가 돌아오니까 팬들도 세대 교체해야 되잖아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TV에 나온 저 잘난 척하는 뚱땡이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이해해요. 네, 나 아니었으면 힙합 여기까지 안 왔어요. 난 진짜 맹세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양심 모든 거 걸고 나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힙합 듣고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한국인의 기준? 거의 전 세계 기준에서 무슨 우월한 신체 조건이라든가 뭐 굉장히 언더독이라고 할 수 있죠. 연예 게임에서 막 정신병 이력도 있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누구한테 굉장히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 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너는 돼지인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너는 못생겼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자기예요. 자신이 말하는 자신이 곧 자기예요. 그래서 나는 못생긴 못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하면 정말 그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멋있어. 난 좋아. 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사랑하면 그 여자도 날 사랑하게 만들 수 있어 하면 그게 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누구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 오히려 되려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나는 뚱뚱해서 안 돼 혹은 나는 외모가 이래서 안 돼 라는 기준을 빼요. 인생에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걸 도대체 누가 강요한 거죠? 생각해보면 누군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이러니까 난 안 돼. No. 뭐 저 어릴 때 그냥 꼴통이었어요. 바보 같은 정말 막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랩한다 그랬을 때 제 주위 사람들 다 웃었어요. 다! 야, 한 명도 빠짐없이 싹 다! 뭐하냐? 이랬어요. 제가 이랬어요. 나 타블로 씨 만날 거라고. 나 다듀 형들 만날 거라고. And here I am now.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스스로 자격을 주세요. 그건 못된 것도 거만한 것도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응. Show Me The Money라는 프로그램 전 진짜 좋아해왔고 Unpretty도 좋아해왔고 고등래퍼는 완전 좋아서 나갔고 근데 제가 고등래퍼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바보예요. 내가 너무 바보였는데
옛날에 이거였어. 멍청이들과 가짜들 사이에서 진짜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이건 성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한 명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멍청이 쇼 돼가는 느낌? 제가 이제 고등래퍼를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단순히 연예인이 되고 싶어 안달난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힙합을 이용하는 건 좋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이용하는 건 좋아. 결국 우리 행복하고 살기 위해 모든 거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음악이든 미술이든 내가 입는 옷이든 결국은 내 행복을 위한 건데 힙합이 너무 만만한 노동자 취급하는 사장들처럼 사람들이 대하는 그런 느낌? 이용하는 건 좋은데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게 힙합이에요. 진짜로 힙합이 진짜 멋있는 게 제가 공짜로 한창 앨범 냈을 때가 있었어요. 제 커리어 초반에 그때는 콘서트를 열면 사람은 그닥 많이 안 왔어요. 한 500명? 600명? 작은 클럽 매진시키는 그 정도? 근데 가사 다 외우고 왔어요. 지금은 제가 어디 행사 가면은 제 가사 한 70%가 알아요. 기분 좋아요. 여전히 좋지만 그때만큼의 그건 없어요. 약간 그때 진짜 슈퍼 떼창. 저 무슨 마릴린 맨슨 된 기분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거 하나도 안 자를 거죠? 안 잘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너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안 자르실 거죠? 그래서 좀 예를 들어 이거 제가 고등래퍼에 나갈 때 나름 억울한 점이 이거예요. 뭐 자꾸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약간 무섭게? 솔직히 말해서 심사위원 6명 중에 제가 제일 다 챙겼어요. 카메라 뒤든 앞이든 난 자신있게 얘기해요. 근데 여튼 그건 그거고 저는 맨날 얘기했어요. 라임 해라. 영어 못하는데 하는 척하지 마. 다 들켜버린다. 그건 멋없는 거다. 라임 해라. 라임 해라. 라임 한 500번 얘기했는데 그거 다 빼더라고요. 결론은 이게 발전이 저조한 이유가 힙합이 누군가가 이걸 처음 접하는 대중들한테 랩이 뭔지를 설명해줘야 하는데 그걸 설명하지도 않고 자 봐 랩이야 얘 어때요? 와 이 오빠 잘생겼다고 끝나는 거예요. Again and again and again. 그래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만만한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연예인 되기 위해 어떤 문인데 너무 들어가기 쉬운 문. 도대체 뭐죠? 난 이런 생각이 졸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자기 마음이야. 지가 연예인 되고 싶든 아이돌 되고 싶든 래퍼 되고 싶든 다 지 마음인데 주는 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양심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하는 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 존재하는 건 너무 좋아요. 저는 결국 이걸 다 얻었으니까 내 입장은 그냥 그건 확실해요. 그냥 주는 게 있어야 된다. 공짜 믹스테이프 내 공짜 사운드클라우드 이용하고 줘야죠. 힙합 에리처럼 공짜로 줘야죠. 좀 예술은 선물이에요. 물론 가져갈 건 다 가져가 돼. 저는 이 앨범 내는 데 있어서 파괴북한이고 3년이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는데 나오고 나서 이 말 하고 싶었어요. 나 진짜 노력했어 내려고. 근데 제가 어쨌든 간에 리더십이 부족했던 거예요. 부족해서 이제 나왔는데 난 너무 기분 좋고요. 이 앨범은 듣는 포인트가 파괴북한이랑 달라요. 파괴북한은 약간 예술 쉣 진짜로 그런 쉣이었다면 우리 옥가는 파티 쉣이요. Turn up. 그래서 공연 때 내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좋아할 거예요. 우리 래퍼들 너무 짧잖아요. 랩 너무 잘한 거 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기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저스뮤직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었겠어요? 애들, 우리 애들, 우리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제가 이건 약속해요. 이거는 제가 깨면 그냥 저를 아웃 시켜주세요. 1년에 한 번, 한 해에 한 번은 컴퓨터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게 몇 곡이 됐든. 네, 해야 돼요.